수험생 여러분, 또 학부모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?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시험날이 밝았습니다. 오늘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2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. 과 오토바이 동호회까지 등장을 해서 한바탕 전쟁을 치렀는데요. 이거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거야. 좋은 공부를 하고 싶은 거야. 좋은 대학 가고 공부야 뭐.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전 좋은 대학 가고 싶어.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그래? 뭐 하려고가 아니고 지금까지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좋은 데 가라는 식으로. 이렇게 입시만을 생각하는 교육이 엄청 나쁜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11시까지 야자를 하는 건 옳지 못한 것 같아요, 10대 때.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 된다면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좀 타성해졌지 않도록 아이들이. 근데 높은 점수가 꿈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고3들이라면 자기의 꿈을 조금 찾아냈으면 좋겠어요. 시험을 보는 날은 최상의 컨디션이 되고 최고의 집중 상태에서 편안하게 시험을 잘 치르는 것. 자신이 시험을 볼 때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, 완벽한 집중 상태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 냅니다. 야, 장난 나아진게 지금 영어 3 등이래. 1년 동안 공부하기 이거냐 지금?